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찬우 골키퍼, 수비 라인에는 박창준, 강희빈, 곽태희, 얀셀, 유지훈, 그 위에는 김영원과 김규표 선수가 있겠고요. 도동현, 김호수, 제리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선수가 좀 많이 이끌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2년 차인 이제 이찬우 선수. 남이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손정현 골키퍼, 김영환, 이광선, 배승진, 우주성, 고경민, 화성민, 장혁진, 백성동, 황일수, 김승준 선수가 공격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팀 경남이 같은 키포인트로 여러분께서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들도 오늘 경기에 앞서서 몸을 좀 푸는 모습을 내가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주무신 분들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흰색 유니폼의 팀 경남이 그리고 붉은색 유니폼의 팀 구남이가 되겠습니다. 팀의 선수들이 지금 피치 위에서 경기 시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팀 구남이 그리고 오른쪽이 팀 경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매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흔하지 않은 모습이고 옆에는 또 지난 시즌 주장했던 백희종 선수도 보였고요. 네, 헤딩 수비 막고 굴쳐! 네, 막아냈던 이찬우 골키퍼였습니다. 굴절돼서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역시 뭐 공격에 가담한 뭐 K리그2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는 장혁진 선수도 있어요. 네, 이 선수 뭐 동우망을 K리그2에서 수차례 차지했을 정도로 네, 크로스 슈팅! 들어갔습니다! 골로 연결하는 김승준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른쪽 측면에서 우주성 선수가 오버래핑 이후에 크로스 굉장히 정확했네요. 네, 날카로운 크로스였고요. 김승준 선수가 또 발끝으로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이게 방금 전에 득점을 하는 슈팅 과정이 센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크로스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뒷발의 느낌 있지 않았나. 네, 아우, 보지도 않고 바로 패스를 해줬고 아, 들어가서 역시 예. 힐킥으로 김승준 선수가 앞에서 끊어먹으면서 힐킥으로 연결을 했고요. 이찬우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김승준 나시나 길. 네. 이렇게 또 선제골 넣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1대0으로 앞서가는 팀 경남입니다. 김승준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결정력 부분에서 약간 좀 다음에 축구를 많이 그리워하는 팬분들께서 또 경남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살짝 넘어갔습니다. 크로스 굉장히 좋았네요. 한번 잠깐 홍보를 해봤어요 저희가.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안쪽으로 밀어넣어줬습니다. 헤딩으로 떨궜고요. 황희수 슈팅!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역시 빠르네요. 황희수 선수가 공간을 잘 바라보고 볼을 잡는 과정에서 볼을 탈취하면서 다시 한번 하성민이 잡아냈습니다. 백성동이랑 슈팅! 수비 막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또 백성동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미너스의 손재 치어리더 손카롱님 저희 만나봤습니다. 네, 아 정말 채팅창이 뜨거웠고요. 올시즌 창원 축구센터 이제 이석이 왼발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황희수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를 하는 네, 여러분과의 소통. 그렇죠. 또 루미너스 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볼을 뺏어낸 김원수 선수입니다. 네, 손정현 제리치가 볼을 잡았습니다. 손정현 선수가 나왔고요. 제리치 제리치 볼을 잡고 천천히 공간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손정현 선수 빠르네요. 네, 손정현 선수 판단력이 공격파 네. 주고받으면서 도동현이 앞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동현 박스 근처 제리치에게 주고 빠진 제리치 슈팅 수비 막고 굴절 크로스 방타 있습니다. 또 연습 경기를 하면서 몸 상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지지 않아서 우리 K리그2에서 경남을 지켜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힐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경남FC 홍백전 팀 구남이 대 팀 경남이의 맞대결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팀 경남이 오른쪽이 팀 구남이입니다. 지금 뭐 선수 팀 구남이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풀백으로서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백성동 비세요, 백성동 슈팅 없어지네요. 백성동 선수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또 경남이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하팔 코치가 그 GPS 기기들을 다 들어갔습니다.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영원 선수의 골인데요. 김영원인가요? 아, 우리 또 신인 김영원 선수. 아, 네. 네. 네, 경남 유스 진주고 출신의 김영원 선수네요. 네. 하면서 FC 서울과 네. 마지막 득점 장면인데. 득점 장면 보시죠. 김영원이 높았습니다. 타점 좋았네요. 네, 높은 타점에서 그 볼을 잃어버리지 않고 골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뭐 수비의 포지셔닝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김영원 선수와 이광선 선수가 경합을 펼쳤는데 김영원 선수 골을 기록했고 손정현 선수가 지금 또 뒤쪽으로 이어갔습니다. 헤딩으로 얻어냈고요. 저거는 아마도 네. 이제 PC.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볼을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고 바로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오, 나갔습니다. 손정현 선수가 막아내면서 코너킥을 얻어내는 팀 구남입니다. 김종진 선수가 교체팀 때 들어가서 이어가면서 그렇죠. 볼을 살려냈습니다. 김종진의 크로스 뒤쪽으로 헤딩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손정현의 역전의 골입니다. 황희수입니다. 황희수 박스 안쪽까지 황희수 왼발 뒤쪽으로 연결 찰수입니다. 한번 접었고요. 고경민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고경민의 네. 슈팅이 아 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나 경계심 이런 거 없으세요? 사실 지금 노출된 별로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첫 경기 외에는 다 전력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이 된 상태에서도 사실 경기를 어떤 잘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선수들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네. 2부 리그 K2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선수를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한다면 네. 예, 그 뭐 황일수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워낙 빠르고 또 그런 것 동시에 또 그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상대편 그 수비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수비에서는 뭐 이강선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이라서 예, 상대의 어떤 용병들을 최대한 잘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 외에도 또 각자 그 하여튼 개개인의 그 취향이 굉장히 그 독특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축구 어떤 이제 그 성향이 도드라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팬 여러분들 또 이 외 선수들을 되게 또 좋아하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기량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면은 아마 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들은 것처럼 백성 선수가 바로 골을 기록하면서 네, 팀 경남이가 네. 지금 2-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부응을 하네요. 네. 기아에 지금 이제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지금 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네. 아니 그 감독님 그 선수 시절 때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그때 이제 연습 겸도 풋살을 하신다고 이찬희 멤버들끼리. 근데 감독이 혼자만 현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이 감독 나중에 평상을 하시고 네. 네. 어떤 걸 할까 좀 뭔가 추천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뭐 네 아직은 네. 추천해달라니까 지금 주심께서